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겨울에 저처럼 니트 많이 입으시죠? 많이 입는 옷인 만큼 빨리 더러워지고 세탁을 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지만 집에서 세탁을 잘못하면 영원히 못 입는 옷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니트 간단하게 세탁하는 방법과 니트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팁으로 줄어든 니트나 아니면 늘어난 니트를 어떻게 하면은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집에서 세탁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세탁이 가능한 니트가 있고 집에서 세탁이 불가능한 니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세탁이 불가능한 니트는 캐시미어 소재라던가 아니면 앙고라 소재의 니트는 동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집에서 손세탁을 하면은 옷이 망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캐시미어나 앙고라 같은 옷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꼭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마다 안에 라벨을 보시면 세탁 표시가 있거든요. 이 세탁 표시를 보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인지 아니면 물 세탁이 가능한 옷인지 이걸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게 안 써져 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합성 섬유가 20%에서 30% 정도 섞여 있는 니트는 집에서 손세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옷이 오늘 제가 세탁할 때 보여드리려는 옷이고요. 네, 보시면 검은색이라 검은색 부분은 괜찮은데 소매의 이 하얀색 이런 부분과 아래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때가 든 게 보입니다. 집에서 정말 간단히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 세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셨다면 저처럼 간단한 준비물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성제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성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자취하는 남성분들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린스,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린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세탁하는데 린스가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왜 린스가 가능하냐면 니트 소재도 머리카락의 섬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린스로도 세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린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준비물로는 나중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수건 하나와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만 있으면은 집에서 충분히 니트 세탁이 가능합니다. 준비해 주신 이 바구니에 3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풀어주면 됩니다. 네, 30도 정도면은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 그 정도가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린스를 한 4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넣어주신 뒤 이게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물에 섞였다 하시면 네, 이렇게 더러운 니트를 물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물속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더러운 부분을 주물러 준다는 느낌으로 네,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니트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손을 넣어 주물러 가면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더럽다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더 잘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한번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분이 지난 상태라면 네, 이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이 비눗물이 빠질 정도로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헹궈주셨으면은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물기를 짜 주신 다음에 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니트를 올려서 수건으로 네, 니트의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깨끗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고 네, 이렇게 꾹꾹 물기를 제거해서 말려만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팁이 또 하나 나가는데, 예를 들어 홈에나 넥라인에 니트가 늘어나서 흐물흐물 거리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신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런 스팀 다리미로 소매 끝을 다려주시면 됩니다. 스팀 다리미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꼭 이런 장갑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팀으로 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니트가 오므라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니트가 쪼그라들어서 원래 상태로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니트를 쪼그라든 부분을 정말 간단하게 이 젖은 상태에서 손으로 늘려주시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바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십니다. 줄어든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늘려주시면 쪼그라든 니트도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건조만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건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세탁망이나 아니면 스타킹 안에 넣어서 세탁기에 건조 기능으로 건조를 돌리는 방법 한 가지랑, 근데 오늘 제가 할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법한 건조대에 말려주시면 되는데, 옷걸이에 걸고 말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니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늘리기만 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지면서 어깨가 늘어나면 옷이 정말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니트를 건조시킬 때에는 이렇게 건조대 하나를 넓게 펼쳐주시고 그 위에 니트를 이런 식으로 얹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려주셔야 니트가 늘어나지도 않고 건조도 빨리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해주시면 니트 세탁 방법은 끝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약간의 노동이 들어가긴 하지만 매번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보단 가끔 이렇게 해주면은 재밌기도 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집에서 세탁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니트 보관이랑 니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니트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니트 소재는 절대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보관하시게 되면은 이 어깨 부분이 늘어나기도 하고, 니트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어깨 부분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핏이 이상해지고, 네, 거의 못 입는 옷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니트를 옷걸이에 걸 때 어떻게 거는 게 좋은 방법이냐면, 옷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옷을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옷걸이에 이런 식으로 걸쳐줘서 니트를 보관을 하면은 늘어나지 않게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트를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옷걸이 말고 서랍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니트를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팔을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반으로 접어주시면 옷가게에서 파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니트 사이마다 신문지 한 장 정도씩 깔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니트 사이에 곰팡이 같은 게 안 생기고 습기를 흡수해주기 때문에 옷을 오래 더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옷장에 옷 보관하실 때 집에 이런 휴지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옷장에 이런 휴지를 넣거나 제습제를 같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습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습기만 잡아주셔도 옷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집에서 린스로 세탁하는 방법과 니트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솔직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세탁을 안 해주시고 깨끗이 입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에서 가끔 세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너무 더럽게 입고 다니면은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옷은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얼룩 없이 입고 다니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있는 걸로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